자, 안녕하세요. 알량 농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팽맨 친구들 수확한 영상을 찍어볼 거고요. 아, 애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아이고, 지금 배에 가스가 좀 찼다. 이런 애들은 제가 여러분께 기본적으로는 절대로 분양을 안 해드립니다. 절대로 분양을 하지 않고요. 제가 키우다가 뭐 배에 가스참이나 뭐 이런 게 좀 해보기 완벽하게 되고 나면은 분양을 해드릴 텐데, 이게 배가 가스찬 이유가 많이 먹어서 배가 가스찬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보면 체형이 안 예쁘거든요. 체형이 기울어지면서 소화를 못 시켜서 가스가 찬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런 애들은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다 키운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어순이분들 입양하실 때 말씀 주시면은 좀 같이 넣어드리거나 되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잡아볼까요? 잡을 일이 많아요.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제가 한 손으로는 카메라를 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버벅거릴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퀄리티 엄청난 거 보세요. 아, 패턴리스들이, 특히 알비노 패턴리스들이 퀄리티가 미쳤습니다. 그리고 민트애들도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민트애들, 팽맨 애들은 꼬리가 들어가면서 색깔이 점점 진해지고 해요. 근데 지금 아직 색깔이 잘 나올 때도 아닌데, 색깔 진한 거 보세요. 아,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아. 잘 자랄 것 같아. 아가들, 아우, 뿌듯하다. 이렇게 애기를 쫙 좋은 먹이 먹이면서 키워놨더니 이렇게 또 이쁘게 자라주고 하면은 이보다 뿌듯할 수가 없죠. 아우, 이쁜 일을 봐. 이번에 팽맨들은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건지 저한테는 안타까운 일이 아니죠. 대부분 수출로 나갈 예정이요. 대부분 다른 나라로 수출을 나가고, 하지만 여러분들께 그렇다고 이 수출을 좀 나간다고 여러분들께 또 소홀할 순 없잖아요. 제가 수출에 너무 집중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갈 개체가 없거나 이런 불상사는 절대로 없게끔 해보겠습니다. 지금 팽맨들이 건들면 도망가요. 하지만 도망가면 어쩔 거예요. 얘들 느려요. 이제 아가미도 사라지고 수영도 점점 못하게 되다 보니까 느려요. 그리고 다시 떠올라요. 물 위로 부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도망가도 다시 잡으면 됩니다. 와, 드글드글하네.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그리고 지금 알민 애들이 패털리스가 많아 보이는데, 원래 이 시기에 패털리스가 많고 먼저 나온 애들은 패털리스가 이렇게까지 많진 않아요. 자, 하고 영상 촬영 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좀 끊겼네요.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었는지도 까먹었어요. 뭐 일단은 뭐 영상 주제에 맞게 계속 잡다 보면은 뭐 기억이 나겠죠. 일단 잡으면서 얘기합니다. 아, 이게 잡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카메라가 컨트롤이 안 되네. 이게 잡는 데 집중하고 떠드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카메라 컨트롤이 안 됩니다. 카메라가 다 자꾸 이상한 데서 돌아. 이렇게 잡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죠? 도망가도 느립니다. 이쁘다, 이뻐. 아우, 진짜 이쁘다. 진짜 뿌듯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막 진짜 울퉁이 키울 때는 잠을 쪼개서 자거든요. 3시간씩 쪼개서 자면서 애들을 계속 먹이를 줘야 되다 보니까 막 그렇게 진짜 완전 생고생하면서 키우는데, 뭐 힘들긴 하지만 그게 이렇게 이쁘게 나와주면은 하나도 안 힘들죠 이제. 아, 이쁘다, 이뻐. 와, 드글드글 진짜 많다. 아, 이제 근데 앞으로 잠 또 못 자겠다. 얘들 먹이 부침하고 선별하고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개구리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다 분양해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선별 과정이 진짜 까다롭거든요. 요새 보면은 진짜 저 빼고 전부인 것 같아요. 진짜로 뭐 좀 과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 빼고 전부 부정기압을 그냥 분양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유통되는 팽맨들 보면은 죄다 부정기압이 있어. 저는 부정기압을 절대로 안 나오게끔 하고, 나오면은 무조건 걸러내는데,
이면 부정조합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사진이나 이렇게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미세한 부정조합이 다 있을 수 있거든요. 요새 다른 업체가 전부 다 그렇게 분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손님분들도 자꾸 막 이거 부정조합이냐 아니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보면은 다 딴 데서 데려오시는 게트들 어디서 데려왔냐고 하면은 뭐 다른 업체 샵 이런 데서 데려오셨다고 하는데 아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알량장 같은 경우에는 선별 과정도 뭐 추경 과정도 뛰어나지만 선별만큼은 진짜 완전히 아 이 사람 장사할 생각이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꼼꼼하게 하거든요. 뭐랄까 하나라도 더 분양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분양하기 안 하고 싶은 마음으로 선별하는 느낌? 그 정도로 선별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부정기업이나 뭐 부들개체나 잘 만나보기 힘들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일본 다른 해외에서도 제거 팩맨들 찾아주고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에 꼼꼼하게 선별하고 추량하다 보니까요. 애들이 이런 데 많이들 숨어 있어요. 애들 잡아주고. 아, 또 카메라가 안 따라가는 말만 하잖아요. 제가 자꾸 카메라가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애를 채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확이라 해야 되나요? 아무튼 잡는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슬슬 지루하겠어. 사실 한참 전부터 지루했을 거예요. 자 넘어가 보자고요. 어우 무거워. 짜자잔. 이제 얘들이 전에 잡아둔 애들이야. 얘들이 아마 가장 먼저 잡은 애들이고 거기서는 좀 밝은 애들도 포닥들이 많죠. 원래 먼저 나온 애들이 꼭 그런 것 같아. 하고 여기가 그 다음 보리된 거. 아 누가 에코스를 흘렸어요. 물론 그 누가가 저겠죠 분명히. 저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하고 여기가 잡은 지 한 2, 3일 정도 된 애들. 그 다음에 얘들이 오늘 잡은 애들. 아 오늘은 진짜 많이 잡혔다. 아 이쁜 애들 많아요. 와 진짜 이번에 민트 블루 애들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좀 보여드리는데 민트 애들이 이렇게 봐도 되게 진한 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 손이 지금 물에 오랫동안 담가져 있어서 손이 창백하거든요. 근데도 이 갤럭시 카메라만 들어가면 노랗고 빨개져요. 아마 이 푸른 애들이 잘 안 담기는 것도 갤럭시 카메라에 좀 그런 필터가 들어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영 색깔이 안 예쁘게 담기는 말이에요. 뭐 일단 그렇습니다. 하고 와 진짜 고퀄리티 많아요 이런 애들. 저는 이런 빨색 좋아하거든요. 그림 하고 이렇게 민트 하죠. 네. 얘도 이쁘다. 이쁜 애들이 진짜 많아요 이번에. 아... 제가 만약에 손님이었다면은 아마 여기 와서 애들 고르다가 밤 샜을 것 같아. 너무 이쁜 애들이 많아가지고. 자 일단은 오늘 영상은 좀 가볍게 짧게 한번 마무리 해보겠고요. 아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대부분 알량장에 나온 생물들은 다 알량장 사이트에서 만나보시고 입양하실 수 있으니까 알량장 사이트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알량농장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아 너무 덥다. 아 매장에 히터가 돌아가다니까 너무 덥네요. 아 콜라 한잔 마시러 가고 영상은 빠르게 마쳐보겠습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